프로하면서 이제 구라 형이 야 네가 MC니까 좀 다른 MC들 그 멘트 치는 거 뺏지 말고서 흐름상 가끔 이제 제가 갖고 온 경우가 있어서 아 이건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이 타이밍은 소진이 형 질문인데 제가 보면 그냥 이렇게 멍하게 유리한 걸 보고 있어요. 아 유리에 빠져서. 네. 네. 그럼 제가 소진아 그때서야. 굉장히 생각보다 네네. 털털하고 그리고 그렇게 막 외모만큼 야무지진 않아요. 굉장히 그래서 편하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. 진짜로. 네. 두 오빠의 도움이 더 필요하겠네요. 아, 제 도움보다도 제가 그래서 한 번은 대본을 보고 오라 그랬더니 네. 정말 더 웃긴 게 전날 외웠대요. 네. 외웠는데 어디 들어갈 줄은 모르는 거예요. 아니라 가끔 좀 반응이 느린 날이 있어요. 제가 좀 그런 날이 있죠. 네. 네, 약간 허당 같은 구석이 발동되는 날인데 그날이 유난히 그런 날이었어요. 다음 녹화 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네,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녹화 때 할 수 있을 거예요. 이제 25년 넘게 하다 보니까 처음 딱 들었을 때 아 재밌겠다라는 감이 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근데 확실히 저희 프로그램은 그런 느낌도 왔고 녹화해 보니까 재밌어요. 그리고 제가 데뷔하고 녹화를 하는데 첫 회차 녹화를 하는데 그 원작 프로듀서 미국 분들이 와서 있는 거예요. 그것도 색다른 경험도 하게 됐고요. 어쨌든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프로에서 꼭 떴으면 하는 분들이 바로 이 차일드 셰프 팀들이거든요. 꼭 많이 사랑을 받아서 우리 프로그램이 길게 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아주 길게. 네. 네, 서원이 서준이 대학 갈 때까지 욕심을 내보내요. 네, 우리 이휘재 씨를 위해서도 아까 보니까 또 벌써 30여 개국에서 동시 방송된다고 들었거든요. 우리 글로벌 예능 프로그램의 대탄생을.